그러면 약간 좀 금방 될 수 있게 1집은 약간 좀 넓은 감이었다면 1번 앨범은 좀 홍시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1집 때는 진짜 좀 모르고 뭔가 그냥 약간 겉멋에 취해서 아 이게 힙합이야 우리는 이거 하면 대박이야 뭔가 이렇게 아직 덜 익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아 MRB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굳이 타이틀만 듣지 않아도 수록곡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얘네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 아니면 아 얘네 발전 많이 했구나 얘네 음악 대충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어요. 그걸 듣는 분들에게 네, 정말 수도 없이 생각했었고 정말 너부터 자리가 끝난 이후부터 세 달 동안 제 모든 걸 다 쏟았던 것 같아요. 물론 멤버들도 다 쏟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아 그럴 때마다 뭔가 멤버들이랑 결이 다지면서 네, 이번 앨범은 진짜 나중에도 10년 후가 됐을 때도 명 앨범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고요. 이번 앨범이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보다는 다른 각오로 좀 임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그거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번 앨범 남들이 들었을 때 정말 창피하지 않은 앨범이 돼야겠다. 네,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아, 첫 번째 정규 앨범은 떨본 각, 두 번째는 홍시. 아무래도 꽃감이 나오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또 생각이 들고요. 네.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다음에 또.